네, 안녕하세요. 1인기 아카데미 장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마입니다. 네, 우마님, 뭐 여성분들의 가장 큰 고민, 뭐 여성분뿐이 아니죠. 모든 사람의 고민, 다이어트. 네. 평생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사실 30대까지 다이어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왜냐면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고 진짜 생각했고 안 쪘어요. 근데 이제 업이 바뀌다 보니까 와, 이게 찔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88kg, 9kg였다가 요즘 러닝 많이 하면서 83kg까지 빠졌는데 원래는 제가 80kg를 30년 넘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최한 1년 사이에 15kg가 쪘었어요. 근데 대부분 180 네. 넘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예전에 네. 말라 보였죠. 엄청 말라 보였죠. 사실 그래서 저도 마른 게 저도 별로 안 좋아서 저는 반대로 살 찌는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아세요 그 고민? 아, 아실 수도 있죠. 그래서 스미골 카페라고 있어요. 스미골 그 반지의 제왕에 말라서 괴물가 있어요. 제가 스스로 아 너무 말랐다 해서 그런 커뮤니티에 가서 어떻게 하면 서로 살찔까 그 고민하는 커뮤니티 갔었어요. 저는 진짜 그 책도 읽어서 고민도 해보고 해서 계란 막 30개씩 먹고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 근데 살이 찐 거는 그것 때문에 쪘어요. 운동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운동하면서 먹는 거를 같이 엄청 먹었어요. 닭가슴살, 뭐 달걀, 소고기 뭐 물론 비용을 떠나서 막 먹었더니 아 이게 진짜 찌더라고요. 반대로 어느 정도 찌니까 아 이거 너무 많이 쪘다 생각보다. 정말 극단으로 가지 말고 중간을 맞춰야겠다. 그래서 80대 1, 2kg가 제 키에는 맞더라고요. 움직이기에 불편하지 않은 올해 말에는 그걸로 해서 평생 유지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작년에. 네. 네 왜냐면 재작년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었어요. 아, 그렇다고 맞아요. 갑자기 네. 확 찌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때 운동을 등록을 해가지고 네. 근육을 더 키우니까 확실히 빠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운동은 정말 지금 사업 계속 잘하고 계시지만 사업에서 운동은 정말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죠? 네. 뭐 고객분들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그걸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먹는 거랑 운동밖에 없는데 저도 매일 아침 운동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데 이제 거기 관련된 칼럼이죠. 아파트 매도를 하나 하고 왔어요. 2억 8천에 매도를 했는데 사실 제가 1억 중반 때 샀어요. 그리고 이게 3억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서 다시 예, 내려온 겁니다. 본성을 이기는 힘이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다이어트죠. 먹는 게 사실 본성이죠, 그죠? 맞아요. 예, 그리고 돈을 더 벌고자 하는 게 본성인데 본성을 하다가 정말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부동산도 사실 이번에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요? 네, 어떠셨나요 이번에? 불장이라고 해서 막 좋다 했다가 네. 언제 꺼질지라는 걸 예상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네. 알고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인정을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모른 척해요. 네. 저도 당연히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을 텐데 시그널이 엄청 많이 왔겠죠. 다 무시했어요. 왜냐면 이게 내 본성이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에이. 사실 저는 이거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무조건 경험해 봐야지 본성을 어떻게 교육으로 바꿔요. 에이, 저는 그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5살 아이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5살 아이 두고 마시멜로 실험 있잖아요. 워낙 유명하죠. 네. 에, 지금 먹지 마라 두 배 더 줄 테니까 이건 근데 본성이죠. 네. 교육이 아니고 그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이 친구들은 사회 나와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참는 거죠. 맞아요. 예, 잠을 참거나 진상 고객을 참거나 그러면서 주말에 누우고 싶은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야, 뭐 운동한다고 성공하냐 몸 좋다 그게 아니죠. 이 극복하는 그 마음이 저는 어마어마한 것 같고요. 주택 경기가 내려가고 있을 때 매수 지금 매수할 수 있나요 지산? 지금 매수하실 수 있죠. 아니 본인 아 저요? 예, 만약에 내 네. 통장에 딱 정말 10억이 있어요. 10억 가지고 살 거예요. 서울만 살겠어요. 10억이 없어서 지금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근데 지금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죠. 정말 맞아요. 많이 바뀌었죠.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초반에 걱정하던 분야에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살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죠. 맞아요. 네. 주식이 떨어졌어요. 지금 겪고 계시죠? 네, 네, 네. 지금 마이너스 20%까지 나가지고 비트코인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팔기가 어려워요. 내 본성을 또 따르는 거죠. 아 이거 언젠가 오를 거야. 나 원래 운 좋은 사람 그러면서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와 엄청 어렵다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운동하면서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운동 끝나면은 많이 먹고 싶죠. 왜냐면 운동했으니까. 네. 근데 그때가 식단 조절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저도 사실 운동 끝나고 엄청 먹었어요. 바로바로. 근데 그때 이게 열량이 많이 소모가 되니까 살이 확확 찌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만 줄여도 운동의 효과가 더 크게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운동할 때 어디로 가시나요 요즘에? 저는 물레로 가고요. 아 물레 뭐 필라테스나 네, 뭐 맞아요. 운동할 때 사실은 1시간 운동인데 이게 어려운 이유를 제가 찾았어요. 하기 전에 우선 고민을 삼고 근데 이제 그 PT를 받으시나요? PT입니다. 단체 수업인가요? 아니 1대1. 1대1이에요. 네. 1대1이면 이거 고민 시간 줄어들. 왜냐면 안 가면 돈 날리니까. 네. 집 앞에 있어도 가는데 20분. 맞아요. 예. 그리고 운동 1시간 하죠. 돌아와서 또 넉넉히 1시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운동했으니까 쓸 만족감과 오늘 어려운 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이 소요되는 거에서 야 이거 내가 운동을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나 했는데 사실 그 24시간 중에 3시간을 나만의 운동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그보다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운동 좀 해보신 거 어떤가요? 운동하니까 아 이래서 운동을 해야 되구나라고 느꼈던 게 정말 네.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고 네. 견적서 하나 더 내면은 돈이 들어오잖아요. 아, 그쵸, 네. 네.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가야 될 때 아 이걸 가야 돼? 운동 가야 돼? 그랬었거든요. 근데 무조건 가야죠. 네. 운동을 가고 나니까 느꼈던 건 머리가 깨끗해지더라고요. 네, 핸드폰도 안 보고 네. 그리고 이게 집중을 한 군데 하고 나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머리도 개운해지고 컨디션도 좋아졌어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래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기절을 했었는데 네. 운동을 하고 나니까 그 시간만큼 해도 그게 컨디션이 확 나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래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해요. 마침 뭐 PT가 예를 들면 건당 뭐 한 5만 원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 이상일 수도 있죠. 와 비싸지 않나 라고 하는데 뭐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50만 원을 아끼는 거죠. 아, 지금의 맞아요. 5만 원을 투자하면은 네. 근육량, 습관, 병원비 포함해서 50만 원 정도 아끼는 거다. 그래서 운동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은 아까울 수 있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절대 아까운 게 아니다 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성을 이기는 것이 주변의 조언보다는 경험이라는 요소가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는지 보면은 조언을 들어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본성을 이기는 거는 부모님 조언, 습관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꼭 경험을 빨리 해보셔라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마라톤 대회 또 나가거든요. 사실 마라톤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한번 가잖아요? 무조건 돌아올 때 뛰어서 돌아와야 돼요. 못 돌아온다는 거죠. 걸어서. 차도 못 타고. 그러니까 무조건 가기만 하면 돌아와야 돼요. 아니 걸어서 오면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뛰어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거의 PT 수준이구나. 그래서 그 기안84가 마라톤 하다가 거의 진짜 쓰러지. 아, 그랬나요? 네, 네. 다 봤거든요. 네. 돌아오려면 또 그 다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랑 비슷해요. 네, 한번 시작하면 무조건 돌아와야 돼요. 뭐라도. 그래서 어마어마한 운동인데 그래서 마라톤 이래서 하시나? 라는 생각도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오디션 민텅이라는 대표님이 계세요. 얼굴 못 보셨죠, 이분? 네. 이분이 되게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엄청 오래 전에 하셨고. 이분이 제 운동 스승님이세요. 그래서 이분한테 거의 3년 동안 아침마다 운동을 매일 배웠어요, 그때. 처음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분이 너무 진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막 음식도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거의 한 번도 안 빼먹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습관이 들어서 그런 몸이나 운동 쪽이나 패션 쪽에서는 굉장한 롤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사회랑 당장 연관이 없어도 어느 정도 간접적 연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